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한나 아렌트. 악의 평범성이라는 그런 아이히만에 관한 그런 책, 전체주의의 기원, 악의 조건, 인간의 조건, 그런 책으로 아주 유명한 한나 아렌트에 대한 그런 방송을 이제 두 번 내보냈습니다. 두 번. 그런데 이제 오늘은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한나 아렌트의 인터뷰를 모은 아주 참 번역도 잘하셨네요. 해제도 뛰어나고 오래된 책들입니다. 그러나 꾸준히 사랑을 받는 그런 책들이죠.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자인 기우스 씨가 묻습니다. 의심이 생길 경우 당신은 진실을 선호하겠습니다. 한나 아렌트가 저는 서양 고전인 호메로스에 의해서 세상에 등장한 공명정대함에 관해 말할 겁니다. 공명정대함을 실행에 옮길 수 없다면 그렇다면 세상에는 실행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참피한 일을 위한 노래소리가 침묵이라면 나는 헥토르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겠습니다. 그게 옳지 않습니까? 그게 호메로스가 했던 일입니다. 그러고도 헤로도토스가 등장해서 그리스인들과 야만인들의 위협에 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과학은 이런 취지에서 비롯됐습니다. 현대과학조차 그리고 역사를 다루는 과학도 누군가 자기 민족을 무척이나 사랑하는 척하면서 민족에게 경의를 표하는 양 알랑방귀를 줄곧 끼어대는 바람에 이런 공명정대함을 실행에 옮길 수 없다면 그렇다면 세상에는 실행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이 애국자라고 믿지 않습니다. 예. 참 그 한나 아렌트의 인터뷰 가운데 너무나 오랜만에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들 찾을 수 있는 표현이네요. 공명정대함. 한국인들이 다 여러분 손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공명정대함을 실행에 옮길 수가 없다면 그렇다면 세상에는 실행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예. 참 예. 인터뷰 읽으면서 짧은 표현이지만 참 아름다운 표현이다. 공명정대함을 실행에 옮길 수가 없다면 그렇다면 세상에 실행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참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희귀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한 번 정도 더 공명정대함을 실행에 옮길 수 없다면 그렇다면 세상에는 실행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인터뷰자인 패스트 씨가 묻습니다. 여기에는 더 심오한 문제가 어느 정도나 잠복해 있습니까? 전체주의적인 상황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한나 아렌트가 이야기합니다. 정말 놀라운 현상입니다만은 조금이라도 뉘우치고 한탄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 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2차 세계대전의 전범인 아이히만은 뉘우침과 한탄은 꼬맹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뉘우침과 한탄을 표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남들에게 동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들은 만사에 동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악은 평범하지가 않죠. 그래서 악을 저지른 사람이나 악에 부역한 사람들은 그 수많은 유대인들을 가스장으로 보낸 사람들조차도 뉘우치고 한탄한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명령을 수행했을 뿐이다. 순종했다. 복종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네. 대한민국의 선거 부정이 나가지고 재검표가 6번 치러졌어. 아무 교육 배경을 갖지 않은 사람들도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개표소에서 없었고 투표소에서 없었던 완전히 이런 인쇄소에서 만들어서 갈아치운 그런 투표 함 속의 투표지가 재검표장에 쏟아졌는데 그걸 이런 대법관들이 다 이상한 투표지라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전범하고 똑같은 겁니다. 뉘우치거나 미안해하거나 자식들의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 2020년도 4.15 총선 이전과 이후에 제 자신도 많은 변화를 겪었고 동시에 그냥 일상생활에 바쁘신 분들은 그런 걸 못 느꼈습니다만 저는 제가 나고 태어난 나라에 대해서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미안해하거나 후손들에게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걱정을 하거나 이런 게 없는 겁니다. 아이희만하고 똑같은 겁니다. 니우침과 한탄과 미안해하는 게 없는 인터뷰자인 라이프 씨가 묻습니다. 마르크스 지식인들은 사회주의가 소외 문제가 있긴 하지만 늘 고유한 강점을 통해 개혁될 수 있다고 종종 강조합니다. 이 인터뷰는 1970년대 아마 여름이네요. 한나 렌트가 당신이 방금 한 말의 첫 문장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스탈린의 통치를 소외라고 부르는 것은 내 눈에는 진실을 감추는 왜곡된 표현으로 보일 뿐 아니라 머리카락에 곤두서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소외라는 용어가 이미 진실을 크게 왜곡했다는데 관심을 보이라고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인가를 소외라고 부르는 것은 범죄나 다름없습니다. 좌파들이 이름 추구하는 세계랑은 또 새로운 계급을 만드는 사회지 않습니까? 대중들을 선전하거나 선동하거나 속이기 위해 가지고 평등한 사회 뭐 이렇게 부르짖지만 결국은 그들끼리 해먹는 거지 않습니까? 그들끼리 해먹기 위해서 선거도 부정을 하는 거죠. 선거를 부정해서 그들끼리의 리그를 만들게 되면 자기 자식들은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죠 자리시도 많이 거둘 수 있고 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면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1970년 여름의 인터뷰니까 사회주의가 한참 성공할처럼 보였을 시절에 유럽의 많은 지식인들도 그게 이름들 그냥 리듬을 맞춰서 춤을 췄지 않습니까? 본질을 전혀 못 보던 사람들이 많았죠. 한나 아렌트가 이야기한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미래를 감안하면서 행위를 하지만 어느 누구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미래는 현재 만들어 중이기 때문입니다. 우발성은 정말로 모든 역사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미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변수들에 달리 말해 단순한 우연에 지나치게 많이 의존한 간단한 이유 때문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970년 돌아가시기 전에 한 10월 정도에 여러분들 한 인터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앞으로 전망할 때도 알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설이다, 추론이다, 추정이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선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발적 요인에 의해서 모든 게 다 뒤집어지는 세상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가능성이 좀 낮을 뿐이지. 이제 우발성이라는 것이 역사에서 큰 몫을 차지한다는 것이 한나 아렌트의 주장인 거죠. 모든 인간은 사유하는 존재고 저처럼 심사숙고할 수 있는 존재라 그래서 원할 때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존재라는 확신에 저는 의존합니다. 제 생각에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심사숙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유한다는 말은 항상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뜻이고 비판적으로 사유하는 것은 늘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라는 겁니다. 누구를 쫓아다니면서 뭡니까? 옳소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자기 생각하고 살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사유한다는 말은 항상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비판적으로 사유하는 것은 늘 적대적인 태도. 여기 적대적이라는 것은 뭐 번역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 항상 비판적인 사유를 한다는 거죠. 정치는 혐오스럽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정치는 쉴 새 없이 곰팡이가 쓸고 먼지가 쌓이는 불길하고 악취나는 안방과 비슷합니다. 안방이 그렇다는 이유로 넓은 안방을 버려두고 비좁은 골방에 웅그린 채 궁시렁거리며 사는 것은 바보 같은 일입니다.
상황이 그렇다면 먼지와 때를 묻힐 각오를 하고도 두 팔을 걷고 안방에 들어가서 곰팡이와 먼지를 제거해서 사람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것이 옳은 일 아니겠습니까? 한나 아렌트가 강조한 정치적 사유와 행위는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나 아렌트는 인터뷰 내내 정치적 사유와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그런 생각을 품게 된 데는 나치에 반대하면서도 적극적인 저항은 하지 않고 내면적 저항을 운운하면서 나치의 만행을 사실상 방관한 사람들을 직접 겪은 것이 한몫했습니다. 이거는 번역자 이야기입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에필로그라고 하죠. 번역자의 소회라 아주 글을 맛깔나게 쓰셨네요. 번역하신 분이 한철이 씨입니다. 아주 어려운 글이었을 건데 번역을 참 깔끔하게 잘 하셨는데 우리가 정치적 사유와 정치적 행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역자 후기에 이렇게 설명했는데 역자 후기 하나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독일의 논란 많은 영화감독 레니 리펜슈탈이 1934년에 만든 의지의 승리는 뉘른베르크에서 열린 나치 전당대회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작품에 등장하는 나치 지지자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밝습니다. 이후로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의 영화평론가 로즈 에버트는 의지의 승리를 리뷰하면서 이 작품의 섬뜩한 점은 작품에 등장한 수많은 사람 대다수가 이 영화를 찍고 몇 년 안에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이라고 썼다. 어디 그들 자신의 목숨뿐이겠는가? 그들은 다른 이들의 목숨도 무수히 빼앗았고 엄청나게 많은 이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트라우마를 남겼다. 그런 일을 하면서 동원하는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았다. 유권자들이 내린 합리적 선택을 반영한 결과라고 흔히들 생각하는 합법적인 선거가 그토록 극악한 세력을 키워냈다는 사실은 놀랍기만 하다. 여러분 이 한철이 역자가 이 책을 번역을 마무리할 시점이 2016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부정선거 문제가 도마에 오르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합법적인 선거가 그토록 극악한 세력을 키워냈다는 사실은 놀랍기만 합니다. 이제는 국민들을 뜻과 전혀 무관하게 선거 사기 세력들이 그냥 정치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 훨씬 더 위험한 거죠.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위험한 일인데 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심하니까 때로는 뭐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은 뭐 개인적으로나 사회 구성원으로 간에 본인이 선택하고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질 수밖에 없으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다섯 권이 이제 2023년도 상반기에 출간된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민낯입니다. 대한민국의 투표자들이 던진 득표수가 아니고 개수, 표를 세는 자들이 어떻게 선거 결과를 만들어 왔는가를 고발한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대한민국이 선거를 지켜서 길이길이 번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